안녕하세요. 커피 찌꺼기로 테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. 정말 콕 집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커피 찌꺼기를 지금 이게 500g인데요. 채로 좀 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. 요 정도가 적당한 수분, 즉 60%라고 보시면 되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. 컴포스트 카페라고. 잘 섞어주신 다음에 페트병에다가 김치통이라든가 넣어주시면 되는데요. 25도 이상, 30도, 한달 정도면은 발효가 다 됩니다. 여기에 가스가 차요.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통을 좀 열어주시는 게 어떻게 사용하냐면요. 상추를 가져왔는데요. 우리 보통 베란다에서는 고추라든가 뭐 방울토마토 막 이런 거 심고 싶어 하는데 잘안 돼요. 처음 채소를 가꾸시는 분들은 잎채소부터 이렇게 주셔야 돼요. 이렇게 홈을 팝니다. 위에다 올려주시는 거 아니고요. 홈을 파요. 한 스푼, 3티스푼. 덮어주셔야 돼요. 이렇게. 완전히 덮어주셔야 되세요. 이렇게 덮어주시고 난 다음에, 그 다음에 물을 주시면 됩니다. 이런 공기정화식 물은 한 티스푼만 주시면 돼요. EM을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요. 찌꺼기를 완전히 말리셔야 돼요. 완전히 말리신 다음에 EM을 분무기에 넣고 이 정도의 수분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. 깻묵을 활용해도 되느냐라고 하시는데요. 깻묵을 걸러낸 물을 분무기에 조금 넣어서 뿌려주신 다음에 발효를 시키셔도 됩니다. 달걀 껍질, 바나나 껍질, 자가태비를 만들어서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요 위에다가 가는 모래를 광겨로 위에를 덮어주시면 뿌리파리가 알을 낳는 걸 예방해 줄수 있습니다. 커피 찌꺼기를 위에다 뿌려주시는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한 평에 1kg 정도 뿌리신 다음에 뒤집어줘요. 일주일 후에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병충해도 없이 정말 잘 자라요. 감사합니다.